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최근에 공룡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발견된 아주 희귀한 스톤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특징이 현재 자석에 붙지 않고요. 자,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자석에 붙지 않은데 블랙 다이아몬드 같이 굉장히 경도가 높고, 이거는 오히려 블랙 다이아몬드, 기존에 있는 블랙 다이아몬드보다 경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보다 당연히 경도가 높고요. 자, 경도 테스트를 할 때 사파이어는 그냥 아예 붙지를 않습니다. 너무 매끈매끈하면서도 그냥 나가버리죠. 얘가 그냥 여기 자체에 안 왔습니다. 요 새까만 요거는 석탄처럼 가루가 나오는 그건데 그거는 또 다른 거죠. 이 바깥에 부문에 있는 뭔가 냄새가 아주 이상한 골타르 같은 냄새가 나는데요. 골타르도 아니고 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운석 아닌가. 생긴 게 포스가 이제 간별기에는 이제 영향을 또 안 받아요. 이게 또 특징이. 삐리릭. 자, 안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보나드 다이아몬드는 이 간별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죠. 근데 경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석탄이나 또는 나무, 규화석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너무 가벼우니까. 그래서 물에 넣어보니까 또 물에 빠져요. 그래서 비중이 물보다는 더 무겁다는 거. 퐁 하고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아주 특이한 스톤인데, 자, 이거를 이름이 뭐라고 할까? 일단 다이아몬드보다 경도가 높아요. 그래서 한 12 정도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찾아보니까 무슨 바이트인가 뭐 까만 거 요렇게 좀 있다는데 그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가요. 하여튼 저는 지금 요거는 생긴 게 운석이 갖고 있는 포스. 네, 굉장히 운석이 갖고 있는 거를 많이 갖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때깔 자체가 좋은데 광물칠점 나는데 보시면 요렇게 기본 아주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요거는 좀 보통 물건이 아니다. 예사 물건의 새로운 물건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또 공룡 무리통을 갖고 있어요. 여기 뭡니까? 눈. 여기 눈. 눈요. 눈. 그 다음에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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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다음에 볼타그. 그 다음에 머리. 꼭 둘리처럼 또는 티라노스사우루스처럼 생겼죠. 이렇게 하면 딱 많이 닮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특이하게도 이거는 공룡의 모습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자세히 뭐에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 조직 구조를 보셨나요? 아주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한 이 보세요. 와, 이런 조직 구조는 상당히 연구 대상입니다. 가벼운데 이게 네, 가벼운데 이런 거는 거의 뭐 지구 바깥의 스톤이 아닌가, 운석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와, 이런 조직 구조는 지금 굉장히 야물거든요. 물도 안 들어가요. 바깥 표면에 이제 까만 게 묻어 있는 거는 카본 같은 것이 묻어 있어요. 이제 석탄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좀 특징 있고. 그래서 아, 이거는 새로운 카보나드 다이아몬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카보나드 다이아몬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포항에서 발견된 새로운 형태의 카보나드 다이아몬드 아닌가. 아주 특이합니다. 예, 여기 기본 거하고 레벨이 완전 다른, 아주 다른 게 이 물질이 있어요. 자석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 놀라워요. 그래서 자석이 붙지 않고 좀 상당히 가벼우면서도 경도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이아몬드랑 이걸 가지고 해보니까 이렇게 까맣게 또 이렇게 묻지만, 요거는 이제 콜타르처럼 그렇게 이제 표면에 묻어 있는 것이, 이 물질이 그런 거지. 이걸 벗겨내고 이렇게 칠하면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보세요. 최소한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까만 건 묻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흙이니까. 근데
그게 나간 게 아니고 그건 이물질이 나간 거고, 이렇게 하면은 전혀 파헤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주 질감이 좋은 거. 요거 현미경으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 건데 아주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다이아몬드 경도보다 높은 한12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요 정도 경도면 새로운 데이터가 아닌가. 그러니까 카보나드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이면서 공룡이 머리를 갖고 있다. 공룡이 머리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공룡 머리 헤드에 탁 떨어져 있겠죠. 이게 엄청난 에너지에서 그 운석이 떨어져서 아예 그 운석 덩어리 속에 갇힌 거죠. 석회암에 갇혔듯이 하산재에 폭발하듯이 갇힌 것처럼 운석에 갇혀버린 공룡 새끼 아닌가, 티라노 새끼 공룡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요거는 포스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걸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요거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로서는 운석 다이아몬드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보다 경도가 높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붙일 때까지는 운석 다이아몬드, 새로운 뉴 카보나드 다이아몬드라고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 보르카보나도 이름이 있으니까 이 보르카보나보다 경도가 더 높아요. 자, 보르카보나 다이아몬드 원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죠. 얘는 얘보다 그좀더 강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까만 게 묻지만, 예, 그거는 이제 이 안에 표면에 그것이지 콜타르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석탄이 있는, 뭐지, 석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불로 한번 붙이면은 확확 탈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 괜히 좋은 거 해봐. 불 계속 타면. 그래서 이게 석유의 증거 아니겠는가? 석유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면,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다는, 존재한다는 그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89캐럿이네요.